자, 그래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게 이제 바로 그, 말굽이죠? 발굽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다. 발가락을 땅땅 박아가지고 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구제역이라는 게 가끔씩 이렇게 신문에 나오죠. 뭐, 구제역이 뭐 집단 발병했다. 그래서 뭐 살처분했다. 뭐, 그냥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 땅에다 묻어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런 구제역 때문에 아주 그냥 몇백 마리씩 막 도살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참안 됐죠. 근데 이제 구제역이란 말이 저는 이제 요거 구제역에 대해서는 뭐잘 관심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야 이제 수족구병이야 뭐 알고 있었죠. 어쨌든 자 수족구병이라는 건뭐 간단합니다. 수 이게 뭐물 숫자가 아니고요. 손 숫자입니다. 손수 손발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손발입 수족구 이게 한번 쓰지 말죠. 하여튼 수족구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역은 뭔가, 왜 이걸 두 개를 같이 적어놨는데? 하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한문으로 써주면, 아, 또 한문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 자, 그래서 이거 병이다. 이런 건데. 이 구제역이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 역시 우리가 뭐 한자를 알아야 된다. 뭐저 이런 말에는 동의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한자의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만이 또 이렇게 헷갈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찾아서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누가 뭐 법률가가 법률을 다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의사가 뭐 뭐든지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찾아볼 수가 있고 서로가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더 일단 풀어보면 구제역이라면 이것도 입구자가 나와요. 여기 입구 있죠. 제라는 게 뭐지? 제라는 게 뭐지? 근데 이게 말굽 발굽제입니다. 발굽 이런 식의 발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고 제라고 부르는 게 돼. 제.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입하고 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입하고 발.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수족구병은 사람한테 걸리는 거죠. 보통 어린애들한테서 입가에도 생기고 물집 생기는 겁니다. 발에도 생기고 입에도 생기고 손에도 생기고 뭐 대개적으로 며칠 앓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뭐열좀 뜨다가 흔하게들 전염성도 강하고요.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짐승들한테 생기는 거, 특히 이렇게 발굽을 가진 짐승들한테 생기는 게 이게 이제 구제역인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입하고 발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 손이 없잖아. 손이 없으니까 수족구병이 아니라 그냥 족구병이란 뜻이죠. 이걸 갖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족구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구제역이니까 이것도 이 발, 그다음에 여기란 건 병이란 뜻이 아니에요. 요 병자랑 여기랑 뭐 비슷한 상통하는 의미니까 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적어보면요. HFMD 그리고 여기 보면 FMD라고 나와요. 아,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하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 대동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사한 질환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구나. 그리고 FMD, HFMD, FMD. 여기는 핸드풋. 핸드푼 마우스 디지즈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풋 마우스 디지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구제역, 이빨병, 족구병, 수족구병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아 우리가 이제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아 저게 사람을 따지면 핸드폰의 마우스 디지즈구나 수족구병인데 근데 이게 물론 예를 들어 그 저기 저거는 다릅니다. 그 원인 바이러스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고자 그리고 짐승들 그 대짐승들이 갖고 있는 발굽을 갖다가 좀 한번 이런 데서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풀 네임을 적어보면 핸드폰의 마우스 D니까 HFMD 말았죠? 그다음에 FMD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하고 구제역하고 언젠가 아주 몇년전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과 구제역이 유사하더라. 그렇지만 그 원인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애들의 엔테로바이러스 중에 이렇게 코자키 바이러스 A16 그다음에 엔테로바이러스 71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요. 여기서는 아프토바이러스라고 하네요. 여기서 아프토란 말은 입안에 생길 궤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프토스 얼서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아프토 이런 걸 원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 지금 요거 우리가 아까 그 소의 발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 구제역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지? 그러면 소아의 입하고 발에 생기는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죠. 되게 그리고 전염력이 아주 아주 높고 그리고 돼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서 아마 말한테는 잘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 돼지 그다음에 뭐양 염소 뭐 이런 애들 다 생깁니다. 근데 말한테서는 좀 상당히 잘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일대가 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리고 아주 치사율도 상당히 높고요. 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개는 다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문지사 아니 저런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는 구조액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디빌더들 아마 사진에 많이 인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보디빌더, 아, 체격 좋죠. 몸 좋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여기서 며칠을 하다 보면 가슴 부분에 말이죠. 뭐 복잡하게나 그리고 이게 이제 흉골이고, 여기 이제 갈비뼈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뼈. 여기 노란색. 제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 뼈. 요거를 이제 우리는, 클라비클. 또는 빗장뼈 또는 쇄골 이런데 이제 빗장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끼워서 못 단단하게 받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뭐문안 다치게 뭐 빗장을 걸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요두 개가 있으니까 이 가슴이 딱 옆으로 넓적하게 벌어지게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디빌더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아주 가슴이 딱 벌어지죠. 그래서 뭐 이러면 옛날에는 장군감이다. 어이구 지금 체격 좋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걸 우리가 이제 자꾸 압축을 양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압축을 해? 아니, 그냥 한번 이렇게 압축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압축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빗장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죠. 압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빗장뼈가 없다고 그러면, 빗장뼈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빗장뼈가 없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드물지만, 빗장뼈가 아예 안 생기거나, 거진 뭐 흔적 정도만 남아 있는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예인데요. 클레이도크레니얼 디스오스토시스라고 부르게 되죠. 클레이도 그러게 되면 이제 빗장뼈, 클라비클럼이요. 크레니얼 머리 부분에 가서도 뭔가 이상형이 나타나고 디스오스토시스 그러게 되면 디스 뭔가 뼈가 잘못 형성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클라비클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쇄골이 빗장뼈가 보이나요? 테스트 피해에서 빗장뼈. 요거 같네요, 요거. 요게 아마 흔적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요거 정도? 이쪽에는 아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원래 빗장뼈라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스톤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접히지 않게.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게 되면요. 자, 바로, 이분이, 클레이도크레니얼 디스오스토시스를 갖고 있는 그 환자인데요. 뭐, 이거 다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뭐, 얼굴도 다 가렸고요.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 어깨를 접을 수가 있어요. 어깨가 접어집니다. 어깨가 접어진다고? 아니,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저기,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많이 발견된다. 그런 말이 어딨어. 아, 예. 어쨌든, 이런 경우를 클레이드크레니얼 디스오스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클라비클이 없기 때문에, 쇄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쇄골이 있으면 사람이 이걸 접을 수가 없죠. 우리도 이렇게 접으려고 해도 조금 접히기는 하지만, 이 쇄골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름도 참 빗장뼈라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쇠기처럼 딱 박아놓는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렇게 접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 어떻죠? 클라비클이 있나요? 글쎄, 요게 휴메르 쓰고, 요게 이제 스카폴라니까, 요 스톤늄하고 어떻게 이어져야 될 텐데, 아마 요런 식으로 뭔가 클라비클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클라비클이 없잖아요. 클라비클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깨끗하게 한번 보면, 클라비클이 보이나요? 빗장뼈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거야? 예, 그렇습니다. 소한테는 빗장뼈가 없습니다. 소한테는 빗장뼈가 없습니다. 아, 그럼 다른 짐승들도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사족 보행하는 친구들한테 빗장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나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빗장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어깨가 굽어진 거예요. 어깨가 안으로 오므라져 있는 겁니다. 대동물들은 어깨가 안으로 오므라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이쪽하고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접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가슴이 이렇게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가슴은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넓적한 데 반해서 이 친구들의 가슴은 어떻게 이렇게 접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V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렇죠.
여기에 클라비큘이 없기 때문에, 클라비큘이 없기 때문에, 요게, 우리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거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넉넉한, 아주 그냥 어깨가 똑 부러지는 사람이 나오지만, 짐승들은 어깨가 부러질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데, 지금 그래서 항상 어깨가 좁다. 어깨가 좁은 짐승이다. 아주 좁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클라비큘을 없애고, 자꾸 압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압축을 했다 그러면 클라비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도 압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어깨가 구분 형국이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자, 사람은 빗장병에서도 일자 어깨가 똑 부러지는 어깨를 갖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지. 디귿자 엎어놓은 것처럼 또는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좁아진 어깨를 좁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 이 소는 참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또안돼 보여, 너무 말라니까. 또 근데 살이 찌면 그걸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에이, 나쁜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삐쩍 말한 소 모델이 있어서 이 소에서 한번 그 표면으로 매치를 해보면요.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견갑골이 되겠고, 스카플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휴메르스, 그 다음에 올라 레디우스가 됩니다. 올라 레디우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손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 형국이 되어 있나 하면,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 부분이 스카플라는 등이죠, 등. 요 부분이 등입니다. 등인데, 이 친구들은 이게 마치 팔처럼 어깨가 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농림수산부 곳에서도 보면 요걸 팔로 취급합니다. 이게 견갑골을. 우리는 이걸 견갑골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팔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짐승들, 대동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팔로 봐야 된다. 견갑골을. 왜? 접어진 상태니까. 왜? 클라비클이 이 부분이 없어서. 없어서. 자,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짐승들에 있어서는 말이죠, 흉추, 그러니까 T, 흉추, 소라식 버티브레, 그 다음에 룸바 버티브레.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12개죠. 소라식, 흉추가 12개인데, 소 같은 경우는 13개예요. 아니, 그런 건 4개가 다 비슷한데, 아, 그래요? 예, 13개입니다. 그리고 룸바, 요추 같은 경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5개죠, 요추가. 근데, 룸바 버티브레 소한테는 6개입니다.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면, 3개의 경우, 이렇게 되죠? 이 경추, 서비컬 버티브레 같은 경우는 7개인데, 이게 기름도, 기, 아니죠. 기린, 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 긴 짐승. 기린 같은 경우도 이 경추가 7개예요. 그러니까 경추는 대개는 7개의 형태로서 항상 보존이 됩니다. 짐승들 간에. 그런데 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다 세보면요. 13개가 맞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갈비뼈도 13개가 나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12개죠. 12개인데, 여기 흉추도 12개인데, 이 대짐승들, 대동물에 있어서는 이게, 흉추랑 갈비뼈가 13개를 이룬다. 이런 문제 차이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룸바 버티브레 요추가 5개인데, 어떻게 이래 소에 있어서는 6개더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와 사람의 어떤 차이, 어떤 골격의 차이를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제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제 붙어가는 게 이제 근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이크룸, 천추 같은 경우는 5개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이 휴메르스가 됩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이 엘보가 되죠. 엘보 조인트가 되고, 이 피머 같은 경우는 사람 다리가 밖으로 쭉 나와 있지만, 이 소의 같은 경우는 피머가 어떻게 보면 좀 엉덩이 안에 좀 들어가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요 부분이 니가 됩니다. 요 부분이 니. 요 부분을 이제 보통 도가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도가니. 이 파텔라 있는 부분을 도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니 조인트가 요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엘보 조인트가 요 위에 있더라. 자, 요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어떻게 이 부분은 발바닥, 손바닥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손바닥, 발바닥이다. 그런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이 오스테올로지를 이런 그 고락 모형을
진짜 소하고 또 매치하면 잘 얘기가 안 되죠. 근데 아까 그랬던 거랑 좀 매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피머가 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이 아까 피머 그려놨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무릎이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팔꿈치가 되더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볼까요? 그렇죠. 요거랑 다시 한번 매치해보면, 아하, 그렇죠. 요 부분이 바로 엘보 팔꿈치가 되고, 요 부분이, 무릎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하게 요 부분을 무릎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부분이 팔꿈치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거는 손하고 발이다. 손하고 발이고, 이 친구들은 요 부분에, 왜? 까치발로 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그 사람과 그 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좀 비교해 봤고요. 뭐 굳이 더 비교하자 보면 소한테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뿔이 없고.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대개의 뿔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피부가 변형된 거다. 뭐 손톱, 발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슴뿔만큼은 본이 뼈가 변형돼서 뿔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획득한 어떤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의 뿔하고 사슴뿔은 상당히 좀 다른 거죠. 진화 과정에서 순서대로 간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진화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굳이 뭐 얘기하자면 그렇지 소한테는 꼬리 있잖아. 사람은 없잖아.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도 보면 꼬리곰탕 뼈가 다 마디마디 있습니다. 얘 안에도 꼬리 안에도 꼬리가 빈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 차이점들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 강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소의 과학적 인문학 시간에서, 가장 큰 차이점들을 좀 비교해보고,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